이제 우리 오늘 창세기 20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하며, 왜 아브라함은 자꾸 이렇게 이동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생업이 목축입니다. 목축이라는 것은 짐승떼를 기르기 때문에 언제나 풀이 많은 곳을 찾아서 늘 이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평생을 한 곳에 완전한 집을 짓고 머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천막 속에 살면서 풀이 많은 곳을 따라서 짐승을 이동하면서 살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세상 천막에서 살면서 끊임없이 나그네 생활을 한 것은 그들에게는 영원히 있을 처소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바라고 이 땅에 안주할 처소를 찾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읽고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만큼 우리 육신으로는 우리가 서울이라는 특정한 지역에서 한 곳에 우리가 집에 살고 있지만 마음은 언제나 우리는 천막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 땅에 잡히면 안 됩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뿐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우리 마음은 언제나 천막을 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털털 떨어버리고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마음의 천막 생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 이 세상 것에 잡혀가지고서 여기가 조사오니 여기에 우리 영원한 장막을 치고 살겠다 하면 그 사람 신앙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이거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바람같이 왔다가 안개같이 사라질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우리 몸에 걸쳐놓는 액세서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우리 주 예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주소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행인과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행인과 나그네요. 나그네가 한자리에 주저앉으면 그때부터 나그네 생활은 거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이 언제나 천막을 옮겨가며 살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천막 속에 살면서 어느 순간이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그도 치워버리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 절대로 어떠한 것인지 마음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좋아도 돈에 잡히면 그만 그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돈에 잡혀서 안 돼요. 지위에 잡혀서도 안 되고 명예나 권세에 잡혀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 잠시 잠깐 후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언제나 잡아놓아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보배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유일하고 예수님 밖에 나가면 그것은 모두 다 안개 구름이요 허상에 불과하지 실상이 아닌 것입니다. 허상을 잡고서 날뛰는 사람은 결국에는 큰 영혼의 상처를 입고 마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그 아내 사라를 자기의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참 큰일은 큰일입니다. 너무 인물이 좋은 부인도 데리고 댕기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사라가 기가 막히게 이뻤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은 그 누이를 데리고 댕기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요 사이는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와 사회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옛날에 유목 생활할 때 무슨 법이 있습니까? 힘센 놈이 가서 빼앗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가 대단히 이뻤으므로 언제고 힘센 사람이 와서 빼앗아갈지 모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전전긍긍했습니다. 또 더구나 그 아내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에 함께 우하지 못하고 언제나 외톨이로 돌아다닌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많은 곳에 가면 자연적으로 그 아내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므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전전하고 다녔음에 틀림이 없는데, 그가 술 사이의 그랄에 우거하는데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보니까 굉장히 이쁘거든. 그래서 자, 이 판체판입니다. 사라를 아내라 하면은 아브라함을 죽이고 빼앗을 것이고,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하면은 시집을 보내서 빼앗을 것이고, 이판저판으로 뺏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진짜로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었으면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보호해 주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보다 탁월하게 믿음이 강한 어른도 역시 사람인지라 마음의 허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사라를 지켜줄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얼마 전만 하더라도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자기 동생이라고 해서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낸 경험이 뼛속에 사무치게 지금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는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척 강한 것 같아도 실제 또 무척 약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갑자기 넘어질 때 저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왜 넘어지느냐, 저 사람 가짜 신앙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부딪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강한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경우를 당하면 무척 연약해가지고서 쓰러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굳센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주위에서 넘어지거들랑 그 가서 짓밟아버리지 말고 붙들어서 이렇게 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넘어지는 사람 여러분 짓밟아버리는 것 그건 정말 가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발로 짓밟았으면 나중에 자기도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한평생 살면서 자기는 절대로 안 넘어진다고 큰소리할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모두 다 연약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도 넘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붙들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자기는 넘어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늘 조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서 살리는 역사를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가나마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모세의 제자들이 모두 다 돌로 쳐서 죽이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그를 치라고 하시므로 그중에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거든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짓밟지 않았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집에 돌아가서 다시 죄짓지 마라. 왜 인생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한번 실수한다고 짓밟아서 죽여버리면 다시는 인간은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 넘어지면 여덟 번 일으켜서 다시 보혈로 씻어서 성령으로 새롭게 해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마귀는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냥 막 달라들어 멸망시켜버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넘치게 하려 합니다. 언제나 살리려고 하는 것이 주님인 것입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해서 두 번이나 시집을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만일 제가 제 아내를 동생이라고 해서 두 번 시집을 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살 날 것입니다. 박살. 아마 이 강단에 근처도 못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내가 설교하러 오면 몽둥이를 들고 나를 쫓아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자랑스럽지 못한 우리 조상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친구라고 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자비로서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이상은 다시 일으켜 세워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야 아브라함이 한 번쯤 실수를 했으면 그 다음은 안 그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또 그도 생명의 위협이 있으니까 갑자기 약해져가지고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지. 그러나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써서 도와주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리니 그가 나무의 아내임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진짜 그냥 하나님을 힘차게 믿었더라면 아예 아내를 시집 보내기도 전에 그걸 빼앗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저 사람에게 손대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정도의 신앙은 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시집 보냈는데 아비멜렉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현몽해서 무섭게 경고한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리 시험과 환난에 떨어지기 전에 지켜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시험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짖어서 그때야 하나님 와서 도와주는 것은 우리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만 올바르게 선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기 전에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시험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믿었으면 하나님이 미리 천사를 보내서라도 보호해 주었을 것인데 아브라함 믿음이 그 정도로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꿈에 현몽하사 도와준 것입니다. 틀림없이 아브라함은 사라 자기 아내를 시집 보내고 난 다음에 아마 체라기도 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안 피나서 잠이 오겠어요? 그러니 밤새도록 하나님이여 내 아내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없어 시집은 보냈지만 내가 답답해 죽겠나이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경고해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사람 믿음의 단계란 희한하잖아요. 시집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믿는 믿음은 그거는 참 최고의 믿음인데 그거는 못하고 시집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보호해달라는 것은 좀 못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는 최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이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시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런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부부간에 척척 맞아 떨어져 갑니다. 남편은 내 누이라 크고 아내는 우리 오라비라 크고 둘이가 이렇게 척척 맞아 떨어져야 멋진 부부가 된다고요. 부부간에 서로 말이 안 맞아 떨어지면 이 문제가 생기거든. 그러니 이 사라도 속이 여간 상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믿으면 확 하나님을 믿어주지 자꾸 몇 분이나 시집을 보냈다가 찾아왔다가 시집을 보냈다가 찾아왔다가 그 사라의 마음도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라가
그 남편을 굉장히 존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라는 남편을 주라고 하고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주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받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범을 통해서 성경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는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라는 것까지라도 순종을 했는데 요거는 순종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순종을 해가지고서 이것까지도 순종을 했습니다. 그 보면 사라가 그 남편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 여인을 아직 가까이도 안 했는데 주님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난 죄 아직 안 지었는데 왜 의로운 백성인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또 내가 그를 아내로 취한 것도 남편도 누이라고 말하고 그 여자도 우리 오빠라고 말하니 그 내가 어떻게 안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속아 넘어가서 데려왔으니 나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도 죽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 시대입니다. 한 남자가 많은 여인을 거느리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많은 여인을 거느립니다. 아비멜렉은 벌써 자기 여러 아내가 있었는데 또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탐이 나서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까닥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하기를 내가 너 꿈에 나타난 것은 네가 마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처녀인 줄 알고 그를 아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출하려고 그랬다. 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치지 못하도록 너를 도와주려고 내가 꿈에 현몽한 것이다. 네가 나무 아내인 줄 알고 강제로 빼앗았으면 그건 뭐 죄인이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쳤겠지만은 나는 그걸 모르고 처녀인 줄 알고서 너 아내로 받아들려고 했으므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살리려고 현몽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이야, 하나님 참 멋있죠? 요 사이도 종종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 옛날에는 하나님이 제깍제깍 그렇게 해주시는데 아, 요 사이는 그냥 막 우리 교회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주의 종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을 빨리 안 해주시는 것 같아. 이야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기 참 멋있습니다. 아, 활 하나 안 쏘고 칼 한 번 안 쏘고도 하나님께서 적을 굴복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가면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너와 내 가족들이 다 살거니와 그런 사람은 죽는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보십시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안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를 살려주거니와 너가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손 대지 말아야 돼요. 그 무슨 내 조용기가 주의 종이라고 해서 내가 이런 말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주의 종은 잘났든 못났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손 대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30년의 목회를 통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주 제가 이 총회장도 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도 했는데 내가 보기에도 아주 못난 목사입니다. 아이고 지금 막 싶은 생각이 나는 그런 못된 목사인데
그 못된 목사를 쫓아내려고 집사들이 주일날 올라가서 멱살을 잡고 잡아 땡기고 쫓아내고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주일날 올라가서 목사님 멱살을 잡고 잡아 땡긴 그 재직이나 그때 올라간 사람들이 다 박살망해버려요. 그냥 자식이 죽고 가정이 이혼을 하고 사업이 다 무너지고 아주 박살망해. 내가 그거 보고 아주 겁이 나고 몸이 떨릴 듯.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든지 주의 종하고 마음이 안 맞거들랑 보따리 싸고 떠나버려. 그 교회 아니면 교회가 없나. 그게 주의 종하고 싸우지 마라. 주의 종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치신다. 주의 종이 잘못하면 그는 하나님이 반드시 치십니다. 그러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나는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나와서 일한 피더슨이라는 선교사이신데 아주 몸이 좋았어요. 몸이 아주 자기가 자랄 때도 자기는 아주 몸이 좋고 형님은 몸이 갈래갈래했어요. 그런데 형님하고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학교에서 들어붙어가지고서 형하고 동생하고 싸울 때가 있는데 하루는 학교 가서 형하고 자기가 붙어가지고서 이게 불신해서 둘이가 막 멱살 잡고 싸우는데 아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아니 형이 동생 때린다고 달라 들어가지고 형을 두들겨 때리기에 일어나가지고서 형을 때리는 애들을 잡아 막 죽도록 때려줬어요. 걔들이 야, 야, 미쳤나? 너가 얻어맞게 너 도우려고 그랬는데. 자기 하는 말이, 형님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야. 우리 문제지만, 너희들이 형님 때리는 것은 난 용납할 수 없다. 그건 내 피가 한 피니까. 주의 종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때리는 것은 좋아요. 하나님이 때리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평신도가 와서 때리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때리기 전에 평신도부터 먼저 때려놓고 하나님 권위 때문에 그리고 주의 종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이러므로 주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안 대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지만은 부드럽게 갈아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난 요사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맷돌 좀 빨리 돌려요. 빨리 돌려. 아유 왜 이렇게 천천히 돌립니까? 그래도 내가 지난 세월을 다 돌아보니까 정말 우리 교회나 주의 종을 대적해서 싸운 사람이 온데간데 없어요. 아예 부드럽게 갈아져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급하지만은 하나님은 오래 참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아비멜렉에도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를 죽인다 살린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한다.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너가 살겠거니와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너와 너 가족은 다 죽는다. 오늘날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직접으로 하나님 나타나서 역사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경에도 뭐라 하시면 자녀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 했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부모에게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에게. 부모가 아유 우리 자식 새끼들 참 잘 두었다. 정말 자식 된 것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자식을 축복하면 그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되고 장수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내리 쥐어 박아놓고 난 다음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 부모의 입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너희 부모의 입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게 하라. 그래야 내가 축복한다. 부모의 입을 통해서는 탄식과 저주를 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너를 직접 축복하느냐. 그걸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은 별 도리 없이 살자면 이제 아브라함 가서 기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더라. 왜 두려워하느냐? 다 죽겠다 했으니까.
너와 내게 속한 사람 다 죽였다니까. 아비멜렉뿐 아니라 그 신하들까지 다 죽였다니까. 아이고, 주인 하나 잘못 만났다가 벼락이 떨어지겠다 싶으니까 신복들이 다 뜬다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은 지도자를 통해서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죽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 삽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택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다 함께 택해 주신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 위에 부은 기름이 그 수염을 통해 옷깃에 내린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 교회도 한 가지, 교회도 그 제단에 있는 섬기는 주의 종들이나 제단에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면 그 주의 종이나 장로님들의 설교와 기도 사역을 통해서 축복이 교인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단에서 주의 종이나 장로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회 전체가 그냥 바싹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라는 것은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도 지도자를 통해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내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은 이렇게 말할 만하죠. 아브라함 만나서 세상에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당신 생사람 잡을 뻔한다겠나?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 지었더냐? 그런데 왜 나와 내 백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이런 죄를 범하게 만들었냐? 너무나 당신 원망스럽다. 그건 뭐 아비멜렉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층층 하늘에 병력 떨어진 것 같으니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이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 그게 간단하죠. 내가 무슨 이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그의 아브라함이 아내하고 둘이서 같이 다니니까 군대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므로 겁이 나서 그랬지. 다른 이견이 있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겁이 나서 그렇게 했던 말은 차마 체면이 있어 못하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크게 좀 궤도에서 벗어났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법천지로 와서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나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지만지만히 행하는 사람에게는 3대까지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인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가 무슨 사람이 믿어주니까, 사람이 안 믿어주니까, 사람이 사랑해주니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뜻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당신 원한 대로 해요. 살리고 싶으면 살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싶으면 하고 저주하고 싶으면 저주하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런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법천지로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또 실상 내용을 보면은 형제는 형제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딸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만 틀립니다. 이복동생이죠. 요 사이야 여러분 이복동생하고 결혼할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일본에는 사촌끼리는 결혼해요. 미국도 사촌끼리는 결혼해요. 우리 한국에는 사촌 어림도 없지. 우리 한국 법에는 아마 팔촌까지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뭐 아브라함은 자기 이복 누이 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기에도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이니까 뭐 굉장히 눈부시게 이쁘고 하니까 아이고 남 줄 거 있나 만 내가 데리고 살자. 그리고 데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그가 실상은 동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닌데 그러나 결혼을 했으면 아무리 옛날엔 동생이라도 결혼을 했으면 이제 아내지. 왜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동생 동생 경우 등이나 말이에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중인격인 것입니다. 그가 신앙이 강할 때는 내 아내고 신앙이 약해지면 내 동생이고 사태가 좋을 때는 내가 데리고 살고 사태가 나쁘면 시집 보내고 아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편리하게 됐어요. 편리하게.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노라. 참 결혼 시집은 가기는 갔지만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시집을 갔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애꾸눈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좀 이렇게 삐뚤어지지 했으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 보기에도 그 부인이 너무 눈부시게 잘났는지라.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 자기 누이요 자기 아내가 된 사라에게 말하기를 자 당신 너무 이쁘다. 그러므로 당신을 데리고 다니면 틀림없이 사람들이 너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리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들 없을 때는 내 아내가 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내 누이동생이 되어주고 그래서 남편과 오라버니 소리를 함께 사용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인이 또 그렇게 그 부탁을 받아서 아주 착실하게 연극을 잘 해주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가만히 보니 아브라함이 돈 버는 것은 순전히 마누라 시집 보냈다가 도로 채뜩 하면서 돈 벌었어. 이 마누라 톡톡이 본 사람이 이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빈손 들고 아무것도 없이 내려갔다가 바로에게 마누라 시집 보냈다가 나올 때는 소와 말과 양과 노비와 은과 금이 풍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비멜렉에게 시집 바로 보냈다가 또 데리고 와가지고서 또 여기에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 주었다 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부인 덕분에 되었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장가 잘 가야 부자가 되는 모양이라. 부인 덕분에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잘 살아요. 그러니까 실상은 아브라함이 한 행위가 좋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재수가 없으면 넘어져도 코 깨진다 그러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은 넘어져도 코가 하나 더 붙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우리가 잘못한 일까지라도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잘한 것뿐 아니라 자기가 실수해서 잘못한 것까지라도 나중에 합동하여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 이외에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못 믿는 사람은 잘된 것은 잘된 것이고 못된 것은 절대로 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한 일도 축복으로 돌리시고 못된 일조차도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집니다. 현재 내 눈앞에서 모든 일이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해서 큰 부정적이 되고 원망을 하고 탄식을 하지 말고 현재 내게 쓰디쓰고 잘못된 체험이 왔을지라도 나는 이 일이 어떻게 좋아질지 몰라도 하나님 역사는 무궁무진하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이 좋지 아니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슬픈 일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성경에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범사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쁠 때도 감사하라. 나쁜 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참 좋은 것은 할렐루야 하기 좋지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여간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여러분께서 원망하지 말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희한하게 그것이 나중에 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려울 때 감사하십시오. 어려울 때 하나님께 아주 감사와 찬송 드리면 먼 훗날에 그것이 굉장한 이익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아내를 바로에게도 시집을 보내고 아비멜렉에게도 시집을 보낸 것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결국 지나보니 하나님이 그것 잘못한 것조차도 보호하여 주셔서 오히려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례도 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갔다가는 이 많은 재산을 붙여서 돌아왔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았으므로 이제는 서비스를 잘합니다. 이제 땅도 내 앞에 있는 우리 땅에 너가 거하라. 참 마누라 독 이렇게 독 톡톡 입어놓은 사람 처음 봤어.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버니에 주었어. 이거 보십시오. 이거 막 호박이 넝쿨째 떨어지네 이제 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했노니 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나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사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라에게 자기가 수치를 끼쳤다는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은 천 개를 주었었습니다. 그러니 소와 낙이 얻었지 또 은도 또 얻었지. 하참. 그때 교회가 있었으면 내가 가서 그 전부 다 헌금으로 받았으면 좋겠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바치셨습니다.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선지자의 아내를 취하려고 하자 하나님이 벌써 심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해서 아비멜렉의 가정의 모든 부인들이 어린애기를 못 낳도록 태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대로 되었으면 뭐 후손이 전혀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저주해서 다 죽이실 것이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의 기도란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주의 종의 기도를 받는 것 좋습니다. 여러분보다 좀 더 높은 구역장이나 조장 그리고 전도사님 그 다음에 목사님 저게까지 오는 데는 힘이 너무 덜 크니까 안 오는 게 좋지만은 어떻게 선이 닿아서 저게 선이 닿으면 주의 종에게 기도받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이 만일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시면 그 가정에는 후손이 다 두절되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했다십니다. 기도와 치료 이것은 참 같이 갑니다. 기도해야 치료해요. 여기도 보시면 치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료하사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치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생활의 병, 여러 가지 병이 들면 여러분 주의 중에게 기도를 바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치료 안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 같지만은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 왜 치료해 주세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육 간의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할까 그만둘까요? 조금 더 하기를 원하시면 한번 손들어 봐주세요. 그럼 좀 더 합시다. 그러면 21장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 안에 미처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자, 하나님이 사람들 말하기를 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살 될 때까지 기다렸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위험을 다 지나게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신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태의 문을 닫아놓아서 어린애기를 낳지 못하게 한 상태입니다. 물론 아비멜렉하고는 같이 살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비멜렉에 시집 갔을 때도 사라의 태를 닫아놓아서 절대로 자식이 생기지 못하게 했어. 그러나 이런 위험이 애굽의 위험이나 아비멜렉의 위험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위험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를 열으셨다. 왜냐? 사라가 나이 이제 90이 되니까 아무리 여자가 절세 미인이도 90이 되면은 그때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사람 한국 속담에 여자 나이 40만 되면 까치도 안 돌봐준대요. 우리 교회 자매님 한 분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정말 내가 너무 억울해요. 50대 우리 자매님입니다. 우리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교에 있는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머니 어머니 종로 내 그래요. 어머니하고요 돈 천 원하고 떨어지면요 돈 천 원 주워가지 어머니 안 주워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너무나 너무나 억울하다고 말이지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러냐. 목사님 내가 아직까지 그래도 아직 청춘인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취급한다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 생각에 청춘이지 내가 봐도 돈 천 원 주워가지 집사님 안 주워가겠습니다. 와 이거 그랬다고 뿔을 내가지고서 목사님조차 그런 말을 하니 그래서 아 사실이야 사실이죠. 어찌할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저 그렇게 말했어요. 살아도 하나님께서 한참 젊고 이쁠 때는 어린애기를 못 낳게 했어요. 그건 왜냐하면 이런 위험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이 90이 되어서 이제 공짜로 갖다 줘도 내버릴 나이가 되니까 아무도 안 돌봐줄 때 그때 이제 태를 열어가 애따 이제는 진짜 너 아내다 이제는 아들 낳아라. 그래서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괜히 참 어지간한 기적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환경과 그 몸의 느낌에 관계가 없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고 손에 잡힌 없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할렐루야. 말씀에 서야 돼요. 말씀에.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에 서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거나 우리 감각에 서면은 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저 하나님 말씀만 부여잡고 이 세상이 뒤엎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잡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그래서 말씀을 마음속에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말씀에 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이루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이란 말은 웃음이란 말인 것입니다. 웃음. 한박 웃음꽃이 폈단 말인 것입니다. 아들을 주었으니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 아예 한방 웃음이지. 정말 이 자녀들이라는 것은 참 귀한 겁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사이 우리 손녀 때문에 이 세월 가는 줄을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이쁘던지 모르겠어요. 난 아들 서희를 길렀는데 아들 서희하고 솔직한 말로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애들이 있으니 저 엄마가 다 키우는 줄 알고 뭐 그저 내버려 놓았지. 그걸 안고 내가 한 시간씩 얼리고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손녀는 어떻게 그렇게 이쁘던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내 노리개라, 노리개.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시간 간 줄 몰라요. 이게 뭐 요 사이 가늠은 내 얼굴 다 핥히고 자기 주먹으로 내 입술 다 띵이고 그냥 때리고 하는데도 그래도 그렇게 이쁘대요. 이래서 이 손자나 손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억울할 겁니다. 정말 자식 사랑할 때보다는 훨씬 귀여워요. 자기 친자식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므로 나이 늙는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나이 늙으면 여러분 위에 손자나 손녀가 얹혀질 것입니다. 아주 귀여워요. 그런데 여기에 100살이 된 아브라함이 90살 된 아들을 통해 자기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니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대로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아 참 그때는 오래 살기도 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웃게 만들으셨다. 옛날엔 사라보고 어린 애기가 있을 것이라 할 때 사라가 웃었습니다. 그때는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이제는 너무너무 좋아서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자,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한평생을 아들을 못 낳아줘가지고서 하갈 첩까지 붙여주어서 이스마엘까지 낳아놓고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했는데 100살 된 남편에게 90살 된 사라가 아들을 낳아서 젖을 먹이며 있을 때 그 남편 앞에 얼마나 떳떳하고 자신이 있겠습니까? 뭐 이제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못해준 건 뭐가 있어? 내가 두 번 시집 갔다 와가 돈 벌어줬지. 그러고 난 다음 아들까지 낳아줬지. 이제 내가 당신에게 못한 일 뭐이시? 아니 어깨 쫙 펴고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이야 참 하나님께서 사라를 정말 귀하게 느껴주신 것입니다. 뭐 서양에는 그렇지 않지만 동양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 아주 그 집안에 들어와서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되고 말잖아요. 그런데 자식을 낳아줬으니 뭐 할 일 다 했죠.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베스라 했더라. 젖 떼는 날에 뭐 참 기뻐가지고서 큰 잔치 베풀어서 동서사방의 사람들 다 모아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가 보니까 이삭을 젖 뗐다 하니까 아마 5, 6살쯤 됐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이 젖을 일찍이 안 떼서 요 사이야 애들이 엄마 젖을 몰라요. 왜냐? 항상 우유꼭지만 가지고 먹여놓으니까 엄마가 있어도 엄마 젖도 안 만져요. 엄마 젖이 뭔지 의미를 몰라요. 내가 그거 볼 때 오히려 불쌍했어요. 우리는 어릴 때 엄마 젖을 먹고 엄마 젖을 잡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내 엄마나 할머니 보면 젖밖에 생각이 안 나요. 나는 내 할머니 젖 쭉쭉한 그저 밤에 늘 빨고
그래, 그거 늘 만지고 그러고 살았어. 그러니 우리에게는 아주 젖이 굉장한 놀이개였고 그 아주 축복이었는데, 내가 우리 손녀를 보니까 젖을 몰라요. 젖을 이 증엄마가 전부 우유꼭지로만 먹여놓으니까 할머니가 왔는데 내가 손녀 보고 할머니 젖 좀 만져라, 할머니 젖 좀 만져라 해도 손을 털어버려요. 그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 밥통인 줄 모르고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 젖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젖이 거기에 어린아이를 아주 건강케 하는, 그리고 이 병에 들지 않은 면역적인 그 면역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머니 젖을 먹고 자라는 애들은 아주 병에 강합니다. 병에 강하고 또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늘 안고 이렇게 먹이기 때문에. 근데 요사이는 막 전부 소젖을 먹여놔가지고 써. 소가 어머니야, 소가 어머니. 이런데 요사이는 대개 이 소는 이 성장 촉진제를 먹여요. 소 사료에 소가 빨리 자라도록 성장 촉진제를 먹이고 또 젖 많이 나오도록 촉진제를 먹였기 때문에 그 젖에도 촉진제가 있어가지고 요사이 우유 먹으면 애들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 촉진제가 붙어가지고 아주 비정상적으로 뚱뚱해지고요, 비정상적으로 빨리 자란다고. 그게 좋지가 않다고요. 그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사이 우유 먹고 자란 애들 달덩어리처럼 좋다고 하는데 그 달덩어리 좋은 게 아니라 촉진제가 들어와서 그렇다고. 소 속에는 그 아주 실제로 알고 보면 그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니까 학교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서 책부 따리 던져놓고 국민학교 1학년 때 자기 어머니 일한 데 뛰어가지고서 엄마 젖 해가지고서 젖 빨아먹었습니다. 그때 7살까지 시골에서는 젖 먹었. 그러니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사라가 보기에 그 뭐 이뻐서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틀림없이 아마 6살까지 젖 먹였을 거라. 6살까지 이빨이 다 나오도록. 그래서 아주 완전히 자랐을 때까지 젖을 먹였었죠. 그래 이제 젖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라가 본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 소승이 이삭을 희롱하는 자. 그날 잔치에 내보니까 첩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데리고서 희롱을 해요. 농을 걸고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사라의 마음속에 뿔이 난 겁니다. 화가 났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단호하게 남편에게 명령을 했는데,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되었더니,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첩의 아들 또 아들이거든. 자기 하갈을 첩으로 구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와이고 자기 본처인 이 사라가 엄하게 쫓으라고 명령을 내리 불호령으로 떨어지는데 아브라함 마음이 걱정이 돼. 마음이 괴로워요. 그것도 내 자식인데 그걸 어떻게 하나 마음이 상당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조금만 참고 이 일을 안 했더라면, 자식을 안 낳았더라면 이런 고민이 없을 것인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지금까지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하고 아람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삭의 후손이고 아람 민족은 이스마엘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라도 이 이복 형제끼리 피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죽고 죽이는 피나는 투쟁입니다. 여러분 모슬렘교는요, 모슬렘교도 그들 코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입니다. 지금 모슬렘교 거기도 분명히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스마엘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정처고, 그리고 여기에 사라가 첩이었다고 거기는 그렇게 기록해 놨었습니다. 까꿀로지요. 그러나 이 성경에는 사라가 본처고 하갈이 첩이라고 나십니다.
서로 그것을 바꾸어 놨지. 코란경에는 보면은 그대로 구약성경 그대로 거의 그대로예요. 코란경 구약성경은 거의 그대로 갖다 놨어. 그 다음에는 마호메트가 하나님께 계시 받았다는 책을 연결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들 또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또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끼리 지금 싸운다. 그러니 이게 참 무서운 일이 아닙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 사이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언니 육으로 취급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갈에게서 난 것은 아브라함이 육으로 난 자식이거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육으로 난 자손이 아니라 모두 다 약속으로 난 자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낳은 자식을 하나님은 육으로 낳은 자식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지만 그는 육으로 난 자식입니다. 육신으로 아브라함에서 혈통으로 육으로 난 자식이지만 여러분과 나는 육신으로나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약속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육의 선민이 있고 영의 선민인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낳은 사람으로 영의 선민이고 이스라엘은 육의 선민인 것입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낳은 자식이 이삭이고 육으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인데 하나님께서는 육으로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 낳은 이삭하고 상속같이 못 받는다. 그러므로 육으로 낳은 자손은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가는 내가 쫓아라. 축복은 해주지만은 내가 쫓아라. 하나님의 상속은 못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믿고서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약속으로 태어난 자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안 쫓겨납니다. 우리는 천당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태어나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아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대로 여기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지금은 그거 통과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육으로 난 자손들을 영으로 난 자손과 똑같이 취급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을 칭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내 신이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한지라. 바로 여종에서 난 아들을 한 민족으로 이루게 된 것이 오늘날 바로 아람 민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의 실인이 육으로 축복해 주었지 영으로는 축복해 주지 않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자, 정처 없이 자식 데리고 그 하갈이 떡과 물 부대를 어깨에 걸머쥐고 방황하는데 여러분 광야에는 해가 얼마나 뜨겁게 비칩니까? 그러니 얼마 있지 않아야 물 다 마셔버리고 그들은 기갈에 취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가죽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더우니까 떨기나무 그늘 밑에 자식을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살 한 바탕쯤 가서 화살 한 손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보며 방송대고했습니다.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어찌하여 내 팔자가 이렇게 기구합니까 하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애도 그냥 그 떨기나무 밑에서 엄마가 저 멀리 가버렸으니까 고함을 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이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는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자, 하갈의 부르심과 어린아이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도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앗이니 축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냈는데 오늘날 여러분 아람 민족이 지금 1억이 넘습니다. 1억이 넘어요.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아람 민족. 그러므로 큰 민족을 이루었죠.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며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광야입니다. 정말 젖과 꿀이 어디 흘러요? 우리 한국의 젖과 꿀이 흐르지. 그런 광야인데 그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샘물만 있으면 그 주위가 오아시스가 돼요. 좀처럼 샘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에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 그 아이 마시다는데, 하나님이 눈을 밝혔다 이 말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눈을 밝혀야 일이 돼요.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눈을 밝혀야 성경 속에 있는 깊은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에 하나님이 눈을 밝혀줘야 돈 벌 수가 있어요. 눈을 캄캄한 눈 가지고는 돈 못 벌지. 하나님 사업의 눈을 열어주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밝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 네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 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와 하늘 일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무리 봐도 절대로 눈에 안 보이던 것이 하나님이 눈을 밝히면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길이 척척척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눈을 밝힌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갈의 눈을 밝힘에 거기 샘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에는 안 보였는데 샘물을 보고 가죽부대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가며 활순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이라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우리가 망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실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공이십니다. 하나님은 형통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의 성공과 하나님의 형통 속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음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슴을 펴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게 담대하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걸 쫓아서 그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가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는 장성한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삼고, 그래서 그게 열두 방백이 태어난 것입니다. 열두 족속이 바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 그건 틀렸습니다. 열두만 이스마엘을 통해서 열두 방백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늘날 이 아람 민족들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때 아비말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올이 아브라함에게 가로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 가만히 보니까 그 아비말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고올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되거든. 하는 일마다 짐승의 새끼를 낳으면 하나도 안 죽고 그대로 다 자라고, 아브라함이 뭐 씨를 뿌리니까 하나도 안 마르고 다 잘 되고, 아브라함이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안 믿는 사람에게 증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생긴다 하면서 하는 것마다 다 망해버리면 하나 말하겠습니다. 아, 나 예수 잘 믿는다. 너 예수 우리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괜찮은데 뭐 예수 믿는다면서 그게 뭐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전도한 사람으로서 모든 면에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같이 계신 증거가 다 나타나면 참, 이야 정말 하나님이 같이 계신 뭐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게 다르구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내 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것을 이 사람들이 보고서 아브라함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겁이 나거든. 아브라함이 이제 창대해져가지고서 나중에 자기 나라와 자기의 백성들을 해칠까 싶어서 미리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그런 적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희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 창대해지니까 이거 가만두었다가 나중에 적이 되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맹세해서 우리 자손과 우리 손자까지라도 화평하게 지내자. 그 언약을 맺자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힘이 있으니까 아비멜렉이 와서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계약을 맺자는 겁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책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물 파는데 아비멜렉의 종들이 와서 우물을 빼앗은 것을 책망하니까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그 전에는 몰라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쩌미뇨?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고 이름하였더라. 그래서 거기 아비멜렉하고 아브라함이 서로 언약을 맺고 언약 맺은 증거로서 선물을 서로 바꾸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주로 짐승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은 그 짐승이 언제나 살아있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언약을 맺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물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우물물 가지고 전쟁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판 우물은 자기 것이니까 이거 증거하라고 그 증거로 암양 새끼 일곱을 따로 준 것입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고올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비로소 좀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가정도 안정이 되고 이제는 자기의 아들도 자라고 또 첩과 그 아들도 이제 떠나가고 가정이 좀 정리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젊지도 않고 늙지도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어떻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는다고요? 이 영생을 얻으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영생이 없어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 생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면 이 영생은 조에라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말하세요. 조에. 조에 생명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생명은 헬라어에는 푸스케라 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하세요. 푸스케. 푸스케. 푹 사라진다고 푸스케입니다. 푸스케라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이 죽으면 함께 없어지는 혼의 생명. 이것은 푸스케라고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명, 영생을 얻은 생명은 조의 아이오니온, 영생, 조의 생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인 조의 생명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푸스케가 아니고 조의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푸스케요. 그저 푹쓱하고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여기에 영생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아브라함은 불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영생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기도하십시다. 아브라함은 그 일생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지 못했으므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했지만 우리는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서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기대하십시다.